안녕하세요. 라이즌 파파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그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 인증을 하려고 영상을 켰고요. 지금 현재 어저께 네, 블로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저께 수익은 $0.7. 네, 14일날 엊그제는 $0.1. 이거는 뭐 무효클릭이 좀 난 것 같네요. 거의 뭐 $0.5, $0.7 네, 이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 블로그를 이제 뭐 확 수익이 계속 막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마인드는 아니고, 이거를 꾸준하게 이제 뭐 나무를 천천히 물을 주면서 천천히, 나무가 솔직히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항상 이제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블로그도 1일 1 포스팅을 하면서 계속 키워드 발굴을 하면서 열심히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1일 포스팅을 거의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이상의 포스팅을 하고 싶긴 한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집에 퇴근해서 1 포스팅을 하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으로는 저 또한 이제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블로그를 하나를 더 이제 파서 그 지금 애드센스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두 개의 블로그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블로그는 그 잡블로그, 흔히 말하는 잡블로그,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주식을 좀 제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주식 관련된 포스팅을 좀 이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가 너무 안 커가지고 지금 답답해서, 근데 그 예전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하시죠? 리뷰정 리남님이 책을 쓰신, 네, 나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 네, 이 책. 저는 뭐 이 책을 사진 않고 도서관에서 저는 빌려서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 책도 빌리고 저도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빌려서 읽고 있는데, 블로그가 너무 안 크다 보니까 이제 좀 블로그 관련된 책을 좀 하나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네, 리뷰 좋은 리남님의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렸는데 이게 거의 한 이틀 만에 거의 한 250페이지 정도, 260페이지 좀 넘네요. 이 페이지를 거의 퇴근하고 나서 이틀 만에 다 읽고, 그리고 약간 제 블로그가 왜 안 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의 가장 키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현업으로 일을 해서 뭐 제 통장에 돈이 찍힐 수 있지만, 지금 지하수를 만약 하나 개발을 해서 그 물을 계속 끌어올리면 나는 나중엔 일을 하지 않아도 네, 물을 계속 팔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게 저는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나중, 지금 제 나이가 뭐 중반밖에 되지 않, 지금 한 40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정년 퇴직을 하려면 아직 뭐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저는 이 정년 퇴직을 하기 전에 저만의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을 하고,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구축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만이라도 저만의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정년 퇴직을 했을 때 뭐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제가 구축해놨던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수입을 창출을 하면서, 네, 저의 나머지 일생을 이제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블로그나 나머지 뭐 농사 같은 것들도, 농사는 뭐 이제 해마다 제 노력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블로그나 뭐 이제 나머지 뭐 주식 공부나 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네, 꾸준히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블로그를 하시다가 가끔씩 이제 지치실 때가 있으실 건데, 그때는 그냥 하루를 쉬세요. 어떻게라도 이제 하나라도 포스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아, 오늘은 정말 지친다, 못 해먹겠다, 하루 쉬자 라고 하루 쉼표를 찍고 가셔야 그 다음날, 아,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제 열심히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없고 그러시면 계속 지치는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블로그를 아예 접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예 이제 뭐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블로그는 항상 그냥 꾸준히 유지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수익이 확 큰다라는 보장을 제가 못 드려요. 저도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저도 뭐 일단 손을 담갔으니까 뭐 한 2, 3년은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딱히 뭐 퇴근하고 할 일도 없고 뭐, 네, 글 쓰는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고 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네, 항상 그 이 글 쓰는 거에 재미를 들리시고 열심히 하면 지치죠. 네, 천천히 뭐 꾸준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원래 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뭐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이제 찾아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